제가 뭐 이게 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배워왔고, 이 몸으로만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몸으로 다 일해갖고 몸으로 느낀 거지, 이거를 말로 설명하고 막 이러는 게좀 힘드네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 따로 있고,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설명은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여러분이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어느 정도 기술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수준에선 알려줄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알려주는 것들은 죄다 지금 중급들이에요. 최소 중급이에요. 저는 학업을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학업 어디가부터 학업이고.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실 뛰는 것도 사실 영상을 찍었어요. 한 시간 그냥 까먹었어요. 자, 어저께 제가 실 뛰는 거 영상을 찍으면서 한 시간을 까먹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영상을 이 와이드, 자꾸 복잡해지는데, 이 우리 일반 카메라가 이 와이드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화장실 찍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 그래가지고 고프로를 샀어요, 제가. 고프로가 와이드 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프로를 샀고, 고프로를 사가지고, 고프로 맥스라는 거 와이드 렌즈를 이제 산 거예요. 더 넓어지는, 화각 넓어지는 렌즈를 샀어요. 렌즈를 샀는데, 제가 그 화각 넓어지는 이제 와이드 렌즈, 맥스 렌즈라는 거를 샀어요. 맥스 렌즈를 샀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어차피 화면은 똑같은 이 사이즈의 화면에 화각이 넓어진다면은 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실 뛰는 거, 실, 이제 못에다 거는 거, 이거 완전 초류미죠? 그런 것도 촬영을 했었는데, 한 시간 동안 그걸 촬영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실이 잘안 보여요. 제가 다음에 이실 뛰는 거나 이런 거 초급용으로 해서, 자, 그거는 제가 영상을 또 보여줄게요. 우리 쪽이 항상 뭐 고수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수들만 있는 거 아니고. 초보자들도 있으니까 초보자 영상도 찍어줘야죠. 자,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 벽이 똑바르지 않아요.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5mm, 저기 한 3mm 정도 띄었어요. 3mm 정도. 여기도 3mm 정도 떴어요. 약간 벽이, 이 벽이 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약간 띄었어요. 매도시는 뭐 그냥 비슷하게 맞죠? 저는 매도시 그닥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제 하는 일이 세입자용이고, 그냥 일반 소비자기 때문에 우리 매도시 그닥 신경 안 써요. 근데 그냥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해요. 자,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타일이. 제가 이쪽 벽 돌아갔다 그랬죠. 근데 이쪽 벽 돌아갔는데 이거를 정확히 안 잡았어요. 이 영상 이제 처음부터 봤으면 이제 알겠지만, 제가 이거 두들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얹어 만났어요, 분명히. 얹어 만난 이유가 이거예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제 눈이 정확한 게 아니고 얘네가 정확해, 타일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를 대비해서 이걸 안 두들겼어요. 자, 이제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정시공 하는 거예요, 정확히. 자, 이쪽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쪽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타일은요, 자, 이거 이체 원리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소비자한테도 이 다음에 설명을 하시려면은. 자, 우리 타일은 큽니다. 30cm, 30cm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물잘 내려가는 게 좋아요, 누구든지. 물잘 내려가려면은, 왜 근데 이쪽 타일이 튀어나왔어요, 데꼬복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공하시다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못하면 안 돼요, 그거 문제 돼요 나중에. 자, 우리 타일 이렇게 큽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제 바닥 타일도 그 쪽마루도 얘기했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포세린이나 폴리싱 빼놓고는 이 폴리싱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바가지졌습니다. 이거 다 바가지졌어요. 바가지진 걸 이제 배제하고 그건 둘째 치고. 자, 이쪽 타일이 물을 잘 내려가게 하려면 이렇게 경사가 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딱 여기 가운데 중심점을 생각하세요.
이쪽 타일 물 잘 내려가려면, 이쪽으로 물 잘 내려가려면,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이쪽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거 설명하셔야 돼요. 그거 설명 안 하면은 힘들어져요. 다코, 대포 벗겨졌다, 담 찢었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그런 거 설명하셔야 돼요. 우리 타일이 똑바로지 않습니다. 아니, 똑바로지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타일은, 상호작용, 아휴, 뭐야, 반작용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내려가면은 상대쪽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거 잘 설명해서 소비자한테 이해시켜야 돼요. 왜냐면 물을 잘 내려가게 해주려고 하면은 난 이거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기울어졌을 거야, 여기 올라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꾸미를 잡기는 해요. 그래서 주꾸미를 잡는데 그것도 잡는 것도 잡는 거고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정확히 내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처럼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조금 미스 날 수 있어요. 미스 날 수 있는데 그런 거 소비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게 왜 잘못된 게 아니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타이밍들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하자 줄여야 돼. 하자 미스 나는 거 줄여야 돼요. 미스 나는 거 못 줄이면 AS 가다 보면 나 돈 못 벌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평구배 싫어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평구배를 싫어해요. 평구배 싫어하다 보면 구배를 주게 돼 있어요. 구배를 주는데 이 부분은 유가 부분은 조금 더 물이 좀 편하게 내려가게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내가 그러면 이 꼭지점을 맞추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끝점을 맞추려 그러면 이 부분은 경사도가 점점점 심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점점점.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이제 보기 안 좋잖아요. 경사가 너무 심하면은. 그거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요런데 가끔 이제 조금씩 한 0.05mm 뭐 0.03mm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런데 보면은 끝에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지 돼. 서로 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말로 제가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런 거를 알고 계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쓸어 내리면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약간의 그거는 있어요. 눈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턱이 생긴다고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베란다도 그렇고 뭐 다 턱은 일하다 보면은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유독 많이 도드라진다.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도 카팅하세요. 뭐 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 하여튼간 단지 살짝 생기는 거 그거는 이제 얘기 나중에 잘 하시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평구배 잡으셔야 돼요. 평구배 이제 지금 타일이 대형화가 되니까는 평구배 잡으셔야 돼요. 평구배를 잡으면은 그런 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물 안 내려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물 안 내려가는 하자보다 평구배 잡는 하자보다 물 내려가서 차라리 단지 조금 지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래요. 전 물 잘 내려가는 사람 좋아해. 잘 내려가는 거 좋아해요. 누구든지 뭐 화장실 물 안 내려가면 좋아해요. 근데 요즘 화장실은 물 안 내려가요. 그냥 평구배예요. 평구배 잡다 보면은 물이 이제 고여가지고 스스로 말라요. 말라갖고 지금 뭐 물이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자예요. 똑같아요. 그 하자나 이 하자나 하자는 똑같아요. 물 안 내려가서 하자나는 거 저는 그게 더 싫어요. 자, 여기랑 단치졌어요. 분명히 단치졌어요. 한 1mm 졌어요. 이거 갖고 하자 못 걸어요. 이거 갖고 하자 걸으면 우리 물 못 내려가게 평구배 잡아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이렇게 시공을 지금 떠들면서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겉마름 생길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를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여기를 두들기면 이 반작용이라 그랬죠. 반대작용. 이쪽에서 지금 튀어올라와요. 원래 튀어올라와서 지금 여기를 지금 다시 두들겨줬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여기 단지 질 거예요. 물만 잘 내려가면 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물러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 조금 차이 난다고 해서 이거 갖고 하자 걸지 마라 얘기해요. 일단 반은 발랐어요. 이제 나머지 이제 반을 바를 거예요. 이 바르는 방식은 배단자랑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반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근데 반을 먼저 발라요. 항상. 압착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바를 만큼만 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바르는 거는 두 장 두께 이 바닥 타일 두 장 두께 이 정도면은 딱 적당히 바를 수 있어요. 자, 이 압착도 바르는 사람 있고 뿌리는 사람 있고 옛날에는 세면 가루를 뿌렸어요. 세면 가루 뿌려도 돼요. 자, 근데 저는 그냥 이 바르는 거를 바르는 방식을 해요. 항상 저는 뭐 이 질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타일이 다 똑같지가 않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기술자들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항상 제 방식이 옳다 뭐 그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맞는 거 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그건 본인이 찾으세요. 나한테 어떤 게 더 좋고 몇 개 나한테 어떤 게 더 맞고 어떤 게 더 진짜 진짜 기술인지 그런 건 본인이 나중에 자기 몸으로 하세요. 몸으로. 남의 기술 맨날 해봐야 이건 내 기술이니 본인 기술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본인이 배우세요.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자, 기술자마다 방식이 다 틀린데 그거 갖다가 내가 옳고 그르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는 옳고 그르다는 있어요. 간혹가다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제대로 된 기술차 아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사람도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상당히 힘들게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 상당히 올라오기 힘든 그 과정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뭐 잔소리 한 번도 안 되죠. 그냥 나는 그 사람하고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구배를 좀 세게 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한 1mm 정도 튀어 올라왔어요. 이 튀어 올라온 거를 맞춰주려고 하면은요, 여기를 맞춰주려면 여기가 상대작용이에요. 여기가 무조건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장에서 또 문제 돼요. 제가 베란다에서 얘기했죠? 이거 한 장 잡으려면 그 다음 장 문제 된다고. 자, 여기 저는 그냥 1mm 줍니다. 여기 줘요. 1mm 주고 여기서 물 잘 내려가면은 저는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자, 뭐라고 얘기하면은 업체에도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자, 제가 지금 일하면서 계속 떠드는데 저 원래 이렇게 떠드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는데 나는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저는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 그냥 혼자 계속 떠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해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겨들으세요. 제가 말 잘 못해요. 왜 못하냐? 저 35년 동안 혼자 일했어요. 맨날 테모드가 있으면 뭐해요. 테모드 바깥에서 뭘 얘기해주고 뭐 옛날에 다 그랬지. 저 그냥 화장실 안에 혼자 들어가서 일해요. 그냥 그런 거 몰라요. 이거 본인들이 알아서 새겨들으시고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을 주면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망치 보이죠? 자, 이거 고무 망치 그냥 고무 다 똑같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고무 다 똑같지 않아요. 자, 고무 망치 선택하는 거. 야, 이게 우레탄 망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고무 중에도 우리 까만 고무 있잖아요. 까만 고무 망치 쓰는 사람 버리세요, 얼른. 버리시고, 물렁물렁한 고무. 이거보다 더 물렁물렁한 고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무 쓰세요. 까만 고무 망치는 딱딱해요. 그거는 딱딱해요. 얘도 딱딱하긴 한데 얘는 좀 물러요. 그래도 걔네보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이제 겨울이나 우리 이제 이 타일이 좀 심하게 들어갔을 때 이걸 좀 세게 두들길 거 아니에요. 세게 이제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세게 두들겼을 때 이 우리는 우레탄 망치라고 해요. 이 우레탄 망치를 쓰는 사람은 이거를 잡을 수 있는데 고무 망치 까만 거 잘못 두들겨가지고 충격이 조금 세게 가면 타일 그냥 짝짝 깨져요. 이해 가셨어요? 자, 고무 망치 이거 쓰세요. 우레탄 망치, 일반 고무 망치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자, 우리 타일은 요즘에는 이제 이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중국산 쓰고 있어요. 중국산 쓰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거 중국산이에요. 저 중국산 요번에 이제 내일모레 토요일날 11톤 차로 지금 또 11톤 차로 우리가 12바레트인가? 12바레트인가 또 들어와요, 창고에. 자,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자, 바닥 타일 쓰실 때 이제 아셔야 돼요. 중국산 타일은 지금 이 바닥은 지금 거의 태반이 중국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산이, 근데 이게, 중국산은 이게 약간 반독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물을 빨아요. 물을 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백세면으로 시공 안 해요. 세면으로만 시공 안 하고 여기다 압착을 무조건 조금 넣어주고 있어요. 압착. 그냥 세면으로 했을 경우에 물 빠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얘만 타일만 똑 떨어지는 경우 생겨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 압착을 항상 한 군데씩 섞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시공 가능해요. 항상 제가 계속 다른 것도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에 시공 가능해요. 하자라는 거는 지금 나오는 하자도 있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나오는 하자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지금 옳은 방식인지는 제가 뭐 여러분 생각하세요. 답 못 드려요. 근데 제 생각에 제 기준에는 압착 한 거대씩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 우리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거 참고하세요. 제가 답은 제 답이 답이라고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기술이 저만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좋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백세면으로만 해도 붙어요. 붙는 거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압착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기왕 하시는 길에. 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 한 칸 끝났고요.